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중에서 굴곡형 음경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굴곡형 임플란트의 이제 역사적인 부분. 발기부전의 첫 치료는 역사적으로 처음 시행했던 치료는 수술이었어요. 먹는 약도 아니고 주사제도 아니고. 근데 수술은 처음에 어떻게 시행되었냐면은 전쟁에서 이제 이 사람 1차 세계대전 때 음경을 이제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음경에 다친 환자에게 그 사람의 갈비뼈, 연골을 이식을 해줬었어요. 그게 굴곡형 임플란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연골을 이식해줬으니까 처음에 성관계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골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용하면서 손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드러운 조직이다 보니까 흡수가 된 거예요. 흡수가 돼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한 5년 정도 성관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못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뭐 거기서 그 연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흔히 지금 우리 아시는 그 아크릴을 깎아가지고 이 동그란 그 막대처럼 만들어가지고 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환자의 해면체가 아니고 처음에는 해면체 밖에다가 피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해면체라는 건 사실 그 뿌리 부분에는 뼈가 닿아 있고 끝부분에는 그 귀두가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 위에 그냥 아크릴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게 어디 지지받을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해면체 안으로 넣게 된 겁니다. 아크릴을 해면체 안으로 넣었더니 아크릴은 굽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불편했다 그래요. 결국에 아크릴이 부러지는 일도 생겼었고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닥터 스몰하고 캐리온이 비로소 이제 지금에 나오는 굴곡형 임플란트를 개발하게 돼요. 음경이라는 건 쓸 때는 딱딱하고 안 쓸 때는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철사를 꼬아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실리콘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굽혔다 폈다 하는 게 굴곡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굴곡형은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사제도 없고 먹는 약도 없었어요. 개발된 순서가 그러니까 굴곡형, 그 다음 팽창형, 그리고 나서 한 조금 더 있다가 주사제, 조금 더 있다가 먹는 약 이렇게 개발된 거예요. 지금은 왜 먹는 약 써보고 안 되면 주사제 써보고 안 되면 수술 이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970년대 중반까지는 팽창형 수술보다 굴곡형이 훨씬 더 수술이 쉬우니까 굴곡형 수술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는 점점 이제 굴곡형 수술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역전돼서 지금은 비율이 전체 수술 중에 한 2~3%는 팽창형이고 이제 나머지는 굴곡형 수술을 하고 있고 주로는 이제 뭐 발기부전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팽창 임플란트하고 감염이 됐다가 다시 팽창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될 때 음경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스페이서 역할을 하게끔 넣어 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굴곡형의 지금 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골을 썼다가 아크릴을 썼다가 이제 반경식 지금에 와서 모델을 썼고 거기에서 지금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때 AMS라는 회사에서 관절형 굴곡형을 만들었어요. 여러 부분이 구부러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굴곡형을 만들어 보자 였거든요. 하지만은 이건 언제나 제가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디자인할 때부터 실패한 제품이에요. 이거 엔지니어가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지금 전부 다 반경식. 처음에 디자인을 더 나은 디자인이 없어요. 다 굽혔다 폈다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